없어? 그거는 안 되고 재료만 사서 가방 몇 개 팔았어요. 오, 야. 야. 저희가 그 예. 방에 들어왔는데 와, 방이 온통 막이라고 하기보다는 작업장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. 이 상자 속에 좀 보여주세요.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네? 이게 이건 제작해 놓은 것들. 아, 주건입니까? 아. 제일 큰 게 어느 거예요? 이거요. 이게 이거, 이거. 그럼 저희가 한번 제가 모델 한번 써볼까요? 오, 이게 신축성이 있구나. 오, 이게 뭐 쫙쫙 늘어나는 게 아주 그냥 네. 웬만한 머리 사이즈는 다 봤죠. 하나, 둘, 셋. 야, 저야, 제 정말 두건 정말 쓰고 싶었는데 저도 아 웬만해서 맞는 게 없었어요. 생활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지금 이제 방편이 예. 지금 이 지금 작업실에서 지금 뭐 가방이나 이런 아, 옷을 만드시는데 그렇죠, 그렇죠. 가장 힘든 점이 힘든 거야? 어떤 건지. 네. 아, 같이 있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네. 애한테는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천문천 있잖아요. 네. 그런 먼지 아. 때문에. 아. 아토피 있는데 예. 미안해 죽겠어요 애기한테. 아유 세상에. 아이를 이렇게 선택하실 때 네. 후회는 없으셨는지. 후회요? 네. 그러게 저는 옛날에 좀 살아온 게 조금 이래저래 안 좋은 것도 있고 예. 그래가지고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. 애기 태어날 때는. 아 근데 너무 이쁘시겠어요 예. 이렇게. 너무 귀여워. 방송이 나간 네. 이후에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. 정말 아, 여러 같은 그 성원에 힘입어서 맞습니다. 저희가 오늘 아, 이렇게 또 네. 다시 찾아올 수 있었던 맞습니다. 그런 아, 이유가 있습니다. 예. 자, 아, 뭐. 방송을 본 후 어느 한 재봉틀 회사에서 현숙 씨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새 재봉틀을 보내주셨습니다.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열심히 잘 살게요, 얘기하고.